영감. 마마께서 자네한테 감찰부를 관장을 하셨다 들었네. 그걸 어찌... 중전 마마께서 나를 찾으셨네. 자네가 망설이고 있을 테니 도와주라 하시더군.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그게 하명이라면 따라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맡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검계의 일이라면 무덤까지 가져가시라 했네. 잊으셨는가? 자넨 이제 곧 이 나라의 후궁이 될 사람이네. 자네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네. 잊지 마시게 전상궁. 자네에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네. 어떻게 권세를 얻을 것인가? 그 권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넨 오직 그것만을 탐하는 자들과는 달라. 무엇을 위해 힘을 얻을 것인가? 그 힘을 누굴 위해 쓸 것인가? 자는 그것을 힘써 고민할게야. 영감. 그러니 자네가 있어야 하네. 부디 전하와 이 나라를 위해 그런 힘이 되어주시게. 네? 내가 감찰부 최고상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부로 정상궁께서 감찰부 최고상궁이 되셨습니다. 마마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어떻게... 제가 명한 것입니다. 오늘로 정상궁 마마님은 감찰부 최고상궁이 되셨습니다. 마마님... 지금부터 감찰부 최고상궁의 권한으로 감찰부의 오랜 관행과 자행되어 온 폐단을 일신할 것을 명한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감찰부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호명하는 이들은 모두 지엄한 명을 받들어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나인 정임은 정오품상궁으로 봉해질 것이며 나인 말금은 종오품상궁, 그리고 나인 차비와 구종은 정육품, 나인 계금, 나인 금비, 나인 현비는 정칠품으로 승차할 것이다. 마마님, 옥사에 있는 나인들을 데려오세요. 먼저 저들의 일을 처결해야겠습니다. 예, 마마님. 예, 마마님. 그게 무슨 말이냐? 전상궁 마마님이 감찰부를 주관하시다니. 중전 마마의 하명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감찰부 총괄을 모두 전상궁 마마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마마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 아닙니까? 흑금부로 넘겨지지 않아 목숨만은 부지할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마마님? 마마님, 저는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제발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끌어내라. 예. 살려주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 일에 대한 처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전에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제 뜻대로 처결을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자진하겠습니다. 아니, 궁녀들 앞에서 당하는 참수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궁녀가 당하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저는 그리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마마님. 어째서입니까? 예,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마마님의 처소를 침범하였고 마마님을 모해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죽을 죄이지요. 하지만 내명 부수장의 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감찰 부수장 된 자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저는 최고상궁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허니 불명예스러운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마마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줘, 정임아. 아니, 아니, 마마님. 마마님 말씀을 올려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천장궁 마마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예? 마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마마님! 내 죽어라. 어서 풀어보지 않고 뭐라느냐? 이건 오늘부터 너희들은 직급을 낮춰 구품 나인이 된다. 그래 알고. 예. 예. 그럼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마마님. 그래. 이 모든 것이 천상궁 마마님의 뜻이다. 아, 마마님. 마마님께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감찰부를 복귀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품계가 강등되어 종 오품의 일반 상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하시고 몸을 추스리는 대로 일을 시작해 주세요. 마마님,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를 죽이지 않는 것이냐고요? 그리하면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실 테니까요. 감찰부 궁인의 소명은 중전마마의 하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라 하셨지요. 부디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말씀하세요, 마마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유상궁은 마마님께서 은덕을 베푸신다고 그 근본을 쉬 고칠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럴지도 모르지요. 마마님. 제가 내민 손에 깊은 칼자국이 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누군가 제게 그런 기회를 주었듯 저도 다른 이들에게 달리 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요. 마마님, 제가 가진 힘으로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선택은 저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